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. 지난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? 무진대로 자취방 구하기 수도 검침원이었는데요. 어떤 내용인지 먼저 무진대로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최근 광주 광산구 우산동 무진대로에서 일가족 4명이 탄 승용차가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. 앞좌석은 물론 뒷좌석까지 모두 안전띠를 착용한 덕에 다행히 큰 부상은 피했는데요. 안전벨트 내가 꼭꼭 하라는 이유. 전좌석 안전벨트 생활화하자.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은 의무. 이번 사고는 많은 누리꾼들에게 다시 한번 안전띠의 중요성을 심어준 것 같네요. 어떻게 하면 좋은 자취방을 구할 수 있을까요? 광주 MBC가 보다 쉽게 경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선보이고 있는 SNS 콘텐츠, 요즘 것들의 경제에서 새내기와 독립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소개했는데요. 어떤 꿀팁이 있었을까요? 첫 번째로는 남양집.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게 집은 남양집이 최고 좋아 아니라는 거예요. 본인이 아침잠이 좀 많다. 동양집은 좀 피하셔야 돼요. 해가 일찍 들어오니까 서양이나 북양집을 가셔야죠. 또 간격이 1m가 안 되면서 창이 건물 쪽으로 나 있는 집은 피해야 되고요. 소음의 정도는 창문 세시에 따라 달라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. 생활하면서 생긴 곰팡이는 임차인 책임. 때문에 해가 없는 집은 피하고 살면서 환기를 자주 시켜 예방해야 합니다. 이 밖에도 집 구할 때 고려할 점 참 많죠? 광주 MBC 유튜브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취재기자가 직접 들려준 수도 검침원들의 속사정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. 지난해 11월에 그 서구 쌍촌동 한 400세대 정도 수도 검침 요금이 평소보다 한 2배, 많게는 뭐 5배 정도까지 더 나왔다는 거죠. 처음에는 상수도 본부에 찾아가서 물어봤을 때는 수도 검침원이 무릎이 아파서 그걸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. 거기서 이제 의문이 든 거죠. 광주에서 수백 세대가 수도 요금 폭탄을 맞은 원인에는 수도 검침원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많게는 200에서 300가구를 검침해야 하고 계량기를 보기 위해 무거운 철판을 들어야 하는 등 수도 검침원들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도 무관하지 않았는데요. 이게 뭐야. 속사정을 누가 알까? 이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.